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만지면서 이번에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이 핵심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네. 우리 시청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복잡하지 않게 뭐 전문가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전 득표율이 네.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높아 그런 거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저하고 좀 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비례 투표는 박빙이었다. 오히려 이제 그 한국당이 더 많았는데. 미래 한국당이? 네. 저 여기 열린 시민당보다 네. 또 앞섰죠. 네네.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네. 선출한 거죠. 예. 차라리 약간 뒤쳐졌으면은 그렇게 의혹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쪽은 비례는 앞섰는데 이상하게 지역구에서는 약간 밀린 게 아니라 거의 뭐 두 배로 이렇게 뭐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이상한 거겠죠. 딱 국민들도 서울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열린 민주당이 플러스 13.2% 정도 앞섰습니까? 네. 당일 지지율보다도 네. 사전 지지율이. 네네. 또 반대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당일 지지율에 못 미치게 사전 지지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3.2%가 갔던데.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 가장 큰 차이가 사전 지지율이 왜 그렇게 높냐, 얘기죠. 네. 근데 이거 먼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국민들께서 생각보다 이거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앞섰고, 한국당이 좀 처진다. 똑같은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당연히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앞서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본 이 비교, 양쪽 이제 차이가 나는 비교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지역은 한국당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주당이 많든 한국당이 많든 그 똑같은 어떤 선거의 득표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득표율이 사전 투표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이 민주당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국당은 너무나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종로구에 구민들이 있는데 네. 또 한 그룹은 4월 11일, 12일 날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 그룹이 있고 네. 또 4월 15일 하는 당일 투표 그룹이 있는데 네. 아마 당일 투표 그룹이 조금 많을 겁니다. 네. 숫자로 보면은 그런데 꼭 같은 종로 구민인데 그 구민들이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높고 네. 당일 투표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 민주당과 그 한국당의 그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이 차이를 봤을 때 이 두 당만 비교했을 때거든요. 두 당 비교했을 때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는데 높은 지역도 민주당은 10% 넘게 나오고 이게 한국당은 10% 낮게 나오고 낮은 지역도 똑같이 10%가 또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될 여기서 기준점은 민주당하고 통합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은 자기 당의 당일 투표율하고 예. 사전 투표율을 비교한 거하고 예, 투표, 네. 그다음에 또 이 저 뭐죠? 그 통합당의 기준점은 민주당이 아니고 네. 자기의 당일 득표율인 거죠. 네, 전체 그죠? 표 중에서 이제 자기 당의 득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종로구 자료를 보면 종로구에는 삼청동이 상당히 보수 세력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도 놀랍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비율로 사전 득표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참 놀랍다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크죠. 가장 큰 문제.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부분이 좀 크고요. 그 예.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럼 이제 서울만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할 건데. 네. 서울에서 나타난 그 패턴이 모양이 특성이 인천, 네. 경기, 대전, 뭐 부산, 울산, 대구 이런 데 다 나타나니까 네. 어떻게 비슷한 그냥 모양의 그런 특징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우익 진영의 그 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뭐 사전 투표 같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고 당일에 주로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홍보를 했다. 이제 이런 어떤 의혹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오히려 저기, 저 사전투표에서 보수 쪽,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따가 이제 결과로 예.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거가 뭔가 하니까, 통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들쭉날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가 있으면 종로구에 무슨 뭐 구의동도 있고 삼청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고 한데 네. 그 동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또 다 다른데 그러면은 들쭉날쭉해야 될 건데 네. 어떻게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동 단위에서도 거의 제 판단에는 100%예요. 네. 1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라는 큰 대선거구가 있으면 그 선거구가 또 동 단위의 선거구로 많이 나누지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네. 어떻게 민주당 쪽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일정 비율로 그렇게 당일 투표율보다 당일 득표율보다 높으냐? 네. 나는 그때 딱 이게 아 이게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 자료도 보냈고 그 다음에 엑셀 원 자료도 미국의 통계를 하시는 미들 테네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통계학을 아주 원로 교수님이자 얼마 안 남으신 김좌근 교수한테 보내시니까 김좌근 교수님 보더만 이거는 통계적 현상이 아닙니다. 통계는 들쭉날쭉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플러스 쪽에는 다 그 푸른색에 무슨 당입니까? 네? 민주당. 아, 민주당이 있고, 밑에 마이너스, 예? 음수에는 다 통합당이 네. 있냐. 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어날 확률은 수조원분의 1입니다. 그렇게 딱 네. 잘라서 이야기 하대요. 네. 아,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 통계적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통계학자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낮은 확률이다. 뭐 극악의 확률이다. 이게 뭐 동전을 뭐 몇 개를 던져서 뭐 이런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통계에는 100%가 없다고 합니다. 뭐 99.999%는 있더라도 100%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그게 일어날 확률이 정말 99.99 중에서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항상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애써 이제 애둘러서 다른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 실상 본인의 마음은 그냥 불가능인데 그렇게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네. 0점 네. 한국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은 행태를 전 지역구에서 나타낸 것은 0.99999가 200개 넘게 있는 수치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데 그게 0.99999가 200몇 개, 270개인가 273개인가를 찍어야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참 희한하죠. 어떻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어떤 평균값 같은 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포도가 형성된 형태의 데이터구나. 네.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명지대학교의 물리학과에 계시는 박영아 교수님인가 하시는 박영아 교수님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도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그 다음 또 이제 보시면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서 좀 감으로 그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 예. 그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또 광주 지역에서는 그 일정하게 보이는 그 똑같이 10% 10%씩 가량 차이를 보이는 그 현상이 안 보이거든요. 전북, 광주. 네. 이 지역에서는 네. 일정 퍼센테이지가 항상 이 민주당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높은 것이 일정한 크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네. 뭐 혹시 화면을 보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런 거 네. 보실 네. 때.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똑같이 이렇게 그 사전 당일이 차이가 민주당 한국당이 차이를 보이다가 이제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전혀 그 차이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가설이니까 추측이니까 네. 아 여당이 확실히 강세인 지구에서는 그 지역들하고 접전 지역 네.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그런 접전 지역에서는 나타난 통계적 현상이 너무나 다르구나. 근데 그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대부분이죠. 네, 네. 접전 지역과 이제 그 전남 광주 지역이 아니고 전남 광주 지역과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특이한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네. 음모론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뤄보진 경험이 젊은 날부터 별로 없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뭐 연구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이나 글을 가지고 평생 사신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위를 받아 놓으니까 물론 한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딱 자료를 보는데 그 감각이 살아나두구먼요. 딱 자료를 보니까 아,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뭐 문제를 가지려고 한 게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느냐. 그냥 네. 입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한 분이 윤정수란 분입니다. 윤정수란 분이 공박사님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보낸 걸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을 했는데 네. 자료를 점점 만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특별한 통계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통계적 패턴이라는 것이 민주당, 여당의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일정 비율로 다 높고 그것이 전국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 여당이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그런 현상을 전혀 찾아낼 수 없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통계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말이나 글로 가지 평생 산 사람들은 그냥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음모론과 막 치부하는 겁니다. 그건 음모론과 관계없는 거죠. 진실을 찾는 것이고 사실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공병호 TV를 계속 여러분 보시면은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편견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바꿀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 진리는 나의 벗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